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5월 8일이 이제 다가오는데요.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, 장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냥 장미보다는 이제 좀 입체적으로, 입체감 있는 장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니까,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서 부모님에게 내가 그랬다 이러면서 뭐 간단한 선물이나 편지나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준비물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필과 그리고 이 연습장. 네,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 이 지우개. 네, 지우개로 뭐 수정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, 지우개도 필요합니다. 네. 요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입체적인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렛츠 고! I just let my heart break and trade that for a good song.